비트를 만드는데 제일 영감이 됐던 게 로스 형의 스토리. 솔직히 오늘 아들을 미국으로 다시 보냈어요. 저는 힘든 그런 걸 겪을 수 있지만 태양이한테는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싶어서. 형이 제 뮤즈였어요. 와,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모두 이제 각자가 뭔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뭐 되찾아올 거야, 성공할 거야, 이번 기회로 이야기를 좀 꺼냈으면 해서. 형님 진심이어서 그걸 받은 것 같아요. 힘드셨죠 형? 가사 쓸 때. 제가 하는 게 랩이니까 결국 나왔죠. 또 다른 멤버들도 혹시 가사 쓸 때 힘든 거 있었어요? 저는 좀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렵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베트남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한창 집밥 맥선생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 웃기고 있고 되게 즐거운 텐션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는데 그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대사관 전화받고 알게 됐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랑 달라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도 되게 엄청 많은 사람들 코로나가 안 걸려도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렇게 몰아넣거든요. 근데 대사관에서도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제가 좀만 더 막 이렇게 유명하고 돈이 많거나 이런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돌리면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했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아프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난 아들도 아닌데 여기 나오면 해외에도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맥데디 아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뭔가 저는 제가 막 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사에서 쓰는 것도. 근데 이제 로스 형 얘기로 뭔가 이런 곡이 나왔으니까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아, 내가 너무 분위기 망쳤네. 뭘? 이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나도 작년에 안 나왔거든. 이런 가사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안 되는 줄로. 되게 용기를 얻은 느낌? 모두가 쉽지 않은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엄청난 압박감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한 노래. 되게 잘하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뭔가 나오지도 않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일단은 너무 수고했고 오늘 실수한 게 나아요 사실. 제일 좀 근심이 많아 보였던 멤버? 한 번 더. 내 번째는 꿈꾸는 건 멈추지 않았거든 마지막 통화를 끊고 그렇게 세상이 무너졌어 거야 비록. 말은 안 하지만 형한테 되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 형도 되게 저한테 계속 힘주려고 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없지만 로스 형은 돌아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깨에다가 너무 이렇게 무게를 얹어서 걸어다니지 말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